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이 들리시나요? 들으세요. 네. 노래가 들리는 중인가요? 저는 이게 1분 미리 듣기 때문에 노래가 들리지 않고 있어요. 그럼 끝까지 못 들어요? 네, 끝까지 못 들어요. 어머머머, 아, 우리도 이용권 결제를 네. 해야겠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노래 끊겼어요. 아, 네, 네, 끊기신 저희. 분들은 이제 바이브 이거 하면은 돼요. 네, 저희의 첫 데뷔곡 반하겠어 듣고 오셨고요. 저희 단체로 인사드릴까요, 그러면? 네.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Before 비프 인연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에이치73입니다. 다 달라. 지연 때문에 말하는 박자도 달라. 네, 한 분씩 인사해볼까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네. 저는 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BAE173 유준입니다. 저요? 데미치? 네. 네, 저는 제이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1일 호스트를 맡게 된 준서입니다. 와우. 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저희가 일주일 만에 이렇게 바이브 파티룸을 찾아오게 됐는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지냈어요. 아, 보고 싶어서 죽는 줄. 네, 아. 저희가 오늘, 이렇게, 오늘은, 도현 씨한테 물어본 거 아니었는데, 도현 씨가 대답했네요. 네, 저희가 오늘은 BA73과 떠나는 추억 여행 바이브 파티룸에 나타난 타임머신이라는 코너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 네. 와우. 좋네, 좋네. 좋은 주제구만. 네. 이게 내일이 어린이날이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혹시 뭐 멤버분들은 이제 뭐 어렸을 적 추억이 있나요? 많죠, 어렸을 적 많죠. 추억 많이 있죠. 여러분들 내일 어린이날인데 내일 쉬시는 분 계신가요? 많이 쉬시나? 많이들 쉬시지. 빨간 날이니까 쉬겠죠? 맞죠? 내일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추억 여행을 한번 떠나봅시다, 여러분. 좋다. 그럼 한 명씩 그 어릴 적 스토리 있나요? 어릴 적 스토리? 이준 씨 있어요? 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귀여웠고 잘생겼어요. 맞지, 맞지. 아니, 뭐, 추억이요. 그랬고. 귀엽고 추억이요? 잘생겼던 추억? 아, 농담이고, 저희가 사실 오늘 이렇게 뭔가 추억이랑 같이 그 추억에 어울리는 곡을 저희가 이렇게 골라서 왔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어린 그 기준을 뭔가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고등학생도 저는 되게 어렸다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추억의 곡을 갖고 왔어요. 어떤 거죠? 엑소 K 선배님의 히스토리라는 곡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엘스 분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어서 그 노래를 고르게 됐는데, 네. 제가 처음 연습생을 하고 나서 월말평가를 뭔가 제대로 딱 봤을 때그 곡을 처음으로 배워서 쳤어요. 네. 그래서 그 곡만 들으면 이게 뭔가 가슴이 웅장해져요. 아, 드르드르드르드르 그 하지에 시절이 손, 떠오르는 거죠. 네. 이제 엉덩이에 손 넣어가지고 이렇게 엄청 세게 흔들어야 될것 같은 그런. 맞아, 맞아. 자동으로? 네. 아, 그러면은 뭐 한번 노래를 듣고 와볼까요? 네, 저의 추억의 노래로 같이 고고씽! 이거를 팬분들도 이 곡을 들으시면서 유진이 형의 어린 날을 그럼 유준이가 한번 쳐줍시다, 이거 지금. 귀여운 어린 날을 생각하면서. 아무도 못 보긴 하지만, 이거 혹시 캠깰수 쳐주세요. 있나요? 아, 이게 캠이 안 보이는데 저는 지금 추고 있거든요. 저도 보여요, 제가 여기서 도현 씨 보이는데 도현 씨 가만히 앉아 있는데요? 아, 그, 저희가 지금 각자 보컬룸에 들어와 있고, 도현 씨 가만히 앉아 있는데 지금. 제가 아, 댄스홀에 몰랐네. 나가서 추면 다볼수 있거든요.
아, 너무 제가 줄 웃기다. 테니까 다들 보세요. 네. 자, 노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 아. 아무도 안 보네요. 여긴데 타고 남성거리는 안무인가요? 그냥 그냥 서서 자요. 저를 노려보고 계시는데 저도 그만 보세요. 의 일부겠죠? 네, 이제 S분들 저희와 파티를 많이 해서 베테랑 분들이시겠지만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래소리가 크다면 이제 왼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누르셔서 파티룸 볼륨 설정 음표 버튼에 이제 조절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 신기해. 저도 지금 처음 알았어요. 네. 좋네요. 아, 근데 그 유진이 형이 이거 추는 거 봤었었어요. 아, 저도 언제요? 봤어요. 그 연습실에서 한번 틀었는데 추고, 근데 또 마침 한결이 형도 이 안무 알아가지고 둘이서 쳤었는데 약간 한번 보여드릴 만한 거 뭐라 해야 되지? 보여주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언제 기회가 된다면. 그래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는 걸로. 그럼 다음에 저희가 뭐 댄스 브이앱이나 이거를 한결이 형이랑 같이 이걸 준비해가지고 한번 짜잔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유진 형의 추억을 하나 들어봤는데 다음 멤버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엘스분들은 어린이날 하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나 약간 어린이날 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갈까요? 호호. 어린이날 선물이요? 네, 약간 어린이날 하면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오, 저도 말해도 돼요? 근데 어린이날 선물 네, 말씀하세요. 받아요 지금도? 그 여러분? 지금은 안 봤죠. 그 지금 안 봤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어린이 때 덴마크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네. 거기는 약간 제가 느끼기에 지금 약간 한국보다 어린이날이 조금 더 뭐랄까 좀 더 특별한? 조금 더 약간 무조건 선물 받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린이들이. 아, 그리고 좀 더 약간 잔치 그래요. 같은. 아 그래요? 애기들 되게 이렇게 잘 챙겨주는데. 아 그렇네. 팬분들은 이제 어렸을 때 장난감 선물 받거나 약간 어떤 분께서는 돈가스 먹으러 돈가스 먹는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이빨 뽑혔다고. 오 그게 선물. 아, 새로운 일 선물 받으셨네 그러면. 어 근데 어떤 도연이... 분께서 네 어떤 분께서 굉장히 스윗한 말을 해주셨어요. 제 선물은 배칠쌈입니다. 오 도연이 덴마크 얘기 해석해 주세요. 예, 저요? 그러면은 아, 도현이의 추억으로 넘어가죠 이제. 네, 저요? 얘기하다 끊겼어. 아, 그래서 그 덴마크에 있었는데요. 아, 그 덴마크에 되게 어린이날이 되게 약간 엄청 셀러브레이트하는 날인데, 거기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 이제 막 약간 그 레고 같은 거나 약간 그런 거가 유행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토이 가게, 그 장난감 가게 가면은 그 진짜 장난감들이 비쌌어요. 아, 근데 그때 도현 씨가 얘기해줬던 기억나요? 덴마크 아, 레고가 유명하다고. 맞아요, 레고가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그때 포켓몬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포켓몬 피규어를 이제 좋아했는데 이제 약간 포켓몬 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큰 집 같은 세트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약간 7만 원인가 그랬어요. 한국 돈으로 아마. 70크로나였었거든요. 비싼 거죠. 근데 이제 저기에서 이제 쬐끄만한 그 피규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만을 갖고 싶어서 저걸 사달라 하고 그 진짜 중요한 이제 메인이 되는 그 약간 그 이제 집 같은 거는 바라보지도 않고 그 피규어만을 위해서 7만 원짜리를 사주셨었어요. 부모님이. 야.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좀 이제
도현 씨 뭐 그게... 부모님께 감사드린다고 예.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부모님. 부모님은 이제 도현 씨가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좋아하셨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뭐 다음 멤버로 추억 여행을 떠나볼까요? 준서 씨는 어떤 어린이였나요? 아, 저요? 네. 저는 좀 장난기도 굉장히 많으면서 어렸을 때 근데 되게 말을 잘 듣는 아이였어요. 그래도 어렸을 때 완전 어릴 때 아기 때 있잖아요. 네. 걸음마도 떼기 전. 네. 근데 이제 그 잘 울지 않아서 약간 기적의 아기라고 불렸거든요. 약간 기적의 아이. 아이. 네. 기적의 아이. 그래가지고 잘 울지 않아서 굉장히 어머니께서 좀 편하기도 했다고 하지만 장난기가 많아서 힘들었기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오늘 자이언티 선배님의 꺼내 먹어요 라는 곡을 들고 왔는데요. 이유가 뭐예요? 뭐를 꺼내 먹었었죠? 네. 잠시만요. 그 전에 제 어렸을 때 많이 꺼내 먹었구나. 왜 그래요? 그 이제 제 목소리가 작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것도 예. 음표 버튼에서 그 파티룸 볼륨 설정 그 밑에 말풍선 소리를 키우시면은 더 잘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잘 들리십니다. 꿀팁 감사합니다. 네, 제 목소리가 조금 더 커졌나요? 아, 저만 네. 작아요. 그러면 그런 제 느낌이 마이크를,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제 마이크를 키울 수는 없나요?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얘기를 나쁘지 않아요? 네, 얘기 좀 네. 제가 좀 더 크게 얘기할게요. 네. 이제 제 어렸을 때, 아, 왜 자이언티 선배님의 이제 꺼내 먹어요라는 곡을 들고 왔냐면 이 노래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나온 노래일 거예요. 네. 왜 들고 왔냐면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변성기가 찾아오면서 노래를 불러야 될 시기였는데 아하. 높은 곡들이나 발라드는 이제 안 올라가는 곡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으흠. 그래서 이제 찾다가 이 노래가 그때 처음 나오기도 했고 노래가 너무 좋아서 이 노래를 연습하면서 오디션도 많이 보고 연습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뭔가 되게 아, 기억에 남는 곡이었겠다. 한 건 아니구나. 그렇죠. 아, 뭘 꺼내 먹어서 한 건 아니고요. 근데 요새도 약간 뭐 냉장고에서 뭐 음식 꺼내 먹을 때 이렇게 흥얼거리긴 해요. 아, 이 노래를? 네. 그러면 누가, 이 노래 누가 네. 빨대 소리 자꾸 나는데 누구예요? 그 누구시죠? 이준 씨 죄송합니다. 뭐 노래 한 번 듣죠? 오케이. 네, 꺼내 주세요 노래. 노래 꺼내 드릴게요. 네, 꺼내 먹어요. 이럴 땐 오, 노래 좋다. 아, 근데 저도 이 노래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안녕 엘스. 쉽지 않죠. 바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죠. 바라는 게 더럽게 많죠. 그렇죠. 쉬고 싶죠. 시끄럽죠. 다 성가시죠. 집에 가고 싶죠.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 그럴 땐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내가 칭찬해줄게요. 보고 싶어. 예. 많이 좋아해. 네, 이제 파티룸 얀초. 구독하시면은 완곡을 들으실 수 있고요. 네. 1분 미리 끝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또 계속 소통을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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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이미 씨 주제에 네. 벗어난 대화는 금지입니다. 아, 예? 옐로 카드. 주제 비슷했는데 꺼내 먹어. 그 지금 초코칩 프라푸치노를 드시고 계시거든요. 아니 이게 초코칩이 있어. 네 자리. 네. 네 아무튼 네. 아주 좋은 노래였고요. 자이언티 선배님의 꺼내 먹어요.
꺼내 먹어요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뭐 엘스 분들이랑 또 얘기를 또 해보고 다음 멤버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 저는 어린이날 하면은 기억에 남는 게, 저는 보통 어린이날 하면은 놀이동산을 놀러 가시는 분들이나 제 주위 친구들도 놀이동산을 많이 간 친구들이 많았어요. 약간 전 놀이동산을 그 집 앞이 놀이동산이 있었어가지고 옛날 이사 오기 전에 어허. 굉장히 재밌게 놀러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인 소유였어요? 네? 본인 소유예요 그 놀이동산? 네, 그랬으면은 굉장히 좋았지 않았을까. 그럼 준사야 너 약간 막 연간 이용권 이런 거 했겠네. 아 했죠. 나 어렸을 때 학교에서 얘기하다가 네. 연간 이용권 하는 친구들 보면 너 진짜 부럽다 막 내가 그랬는데 저는 너무 감사하게 나도 했었어. 아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그 이런 걸 되게 끊어주셔가지고 자주 갔어요 친구들이랑. 이거 상 그 브랜드명 말하면 안 되지만 혹시 재민 형은 어디 놀이공원이었어요? 약간 따뜻해 그 말해서. 에버. 아 우와 거기가 이제 우리 수원이랑 가까우니까 거의 주말마다 갔어 엄마랑. 아 좋아하다. 와 맨날 데리고 가줬어. 이거 내가 얘기하지 않았나 한번? 어떤 그 처음 들어요. 몇 년 동안 계속 했는데 한번 연간 회원 할 때마다 그 증명 사진 같은 거 찍고 이렇게 하거든. 그때 이제 이름이 뭐여서 전민욱이야 했는데 잘못 들으셔서 전미욱이 됐었어. 귀여워. 그 1년 동안 난 전미욱으로 에버 땡땡을 갔지. 진짜 귀여워. 미욱. 아. 준서는 어디 네. 놀이공원이었어? 저는 롯월이요. 아, 나 둘 다 너무 좋아하는데. 그쵸. 너무 재밌게 놀았죠. 도현이는 어렸을 때 덴마크에 있었잖아요. 예. 일본이랑 그러면 거기서도 놀이공원 많이 가봤나요? 놀이공원 자체를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개인적으로 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소풍은 그러니까 간 적 있나? 뭐,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가거나 약간 그럴 때? 아닌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약간 그 제가 갔던 데는 이제 디즈니월드 갔었고요. 네. 그리고 친구들이랑 가면은 약간 색다른 네. 재미죠. 제가 놀이 그 기구를 잘 못 타가지고 그 놀이 동산에서 약간 그런 기억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엘스 분이 이제 팬분 댓글로 그럼 미우기는 놀이기구를 잘 타나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아 미우기 시절엔 놀이기구 진짜 못 타가지고 맨날 그 미우기 시절? 엄마랑 나는 놀이기구 무서워하고 아빠랑 누나는 안 무서워해서 아 맨날 아빠랑 누나만 롤러코스터 같은 거 타고 오고 나는 엄마랑 뭐 추러스 먹고 그랬지. 미우기 너무 귀엽다요 진짜. 근데 이제는 잘 타지. 나도 잘 타는데 미역이 진짜 좀 너무한데 대박인데 진짜. 그러면은 약간 놀이기구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이제 이거는 팬분들도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 멤버분들도 얘기해 주시면 돼요. 놀이동산을 가서 가장 좋아했던 간식, 놀이동산 가면 이건 꼭 먹는다 하는 거 있을까요? 주러스지. 추러스? 저는 구슬 아이스크림 중에서 그 친구들은 다 초코맛을 먹었대. 저는 그 레인보우 맛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 놀이동산 구슬 아이스크림은 좀 비쌌어요. 준서씨 네 지금도 레인보우 샤베땡 좋아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네. 아, 레인보우를 좋아했네. 그렇네. 팬분들은 뭐 솜사탕, 팝콘, 해오리 감자 많네요. 혹시 그러면은 아니, 도현 씨는 그 뭐지? 있나요? 그 저는 그 일본에 갔을 때 그러니까 놀이동산 이게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한국 오니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조건 그 칠면조 다리를 아~
다들 막 뭐 구슬 아이스크림 손자태 귀여운 거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칠면조 다리를 들고 다녔거든요. 네, 야, 멋있다. 야, 근데 진짜 뭔지 아시죠? 세상 다 가진 세상 다 가진 네. 기분이겠다. 혹시 한 번 갈 때마다 몇 개 먹었어요? 아니 그거 양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보기에는 그냥 그 안 많아 보이는데 그거 하나 사면은 다 먹기 꽤 힘들어요. 근데 저도 그걸 먹어봤는데 그 뼈 발라먹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뼈가 엄청 많던데요. 맞죠. 그리고 약간 좀 물린다 해야 되나? 근데 어쨌든 치면도... 그게 네. 근데 그게 다른 친구들이 먹고 있으면 너무 맛있어 보여서 꼭 샀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생고기라고 팬분이 아니 생고기는 아니었잖아. 생고기는 아니죠. 예. 어렸을 때도 고기를 좋아했던 거죠. 그 약간 핑크빛이긴 했어요. 약간 훈질해야 하나? 맞아 맞아. 자 그러면은 이제 민욱이 형, 제이민 예? 형의 이제 어렸을 적 예. 추억 여행을 떠나볼까요? 완전 TMI도 얘기해도 돼요? 당연하지. 그런 게 더 좋죠. 봐봐, 제가 원래 엄청 소심했는데. 네. 네. 지금도 소심하지만 이게 굉장히 발전된 거거든요. 네. 그런 이유에는 이 학창 시절이 원인인데 제가 초중고 대학교까지 다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아. 어린이집 이렇게 다닐 때 우리 지역 이게 근데 내 초등학교 이름은 얘기해도 되나? 얘기해도 돼, 얘기해도 돼. 그 저희 동네 칠보 초등학교와 호메실 네.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귀엽네. 제가 칠보 초등학교 바로 앞에 살다가 7살 때 호메실 초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둘 다 같은 동네긴 한데. 그래서 이제 나는 당연히 호메실 초에 가고 싶었는데. 네. 누나는 칠보 초에 다니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엄마가 내가 이제 애기니까 누나랑 같이 다녀야지 하고 칠보초를 보낸 거야. 나는 호메실초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에도 이렇게 호메실초 가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결국 칠보초에 가게 돼서 이제 같은 유치원 다니던 친구들과 떨어져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게 된 거야. 근데 잘 지냈어. 그리고 이제 중학교 갈 때 됐지, 6학년이 돼서. 근데 내가 호메실초 앞에 사는데 칠보초를 다녔기 때문에 그게 학구 위반이래. 어? 그 구역이 정해져 있대. 이 초등학교에 다녀야 되는 지역이. 맞아, 그런 거. 맞아. 그래가지고 나는 또 뒷순위로 밀린다는 거야. 그 중학교 갈 때. 중학교도 또 호메실 중학교 가고 싶었는데 칠보 중학교 가게 된 거야. 그 호메실은 왜 좋아했던 거예요? 가까웠어. 아. 그리고 중학교는 귀엽다. 그 칠보 중학교는 교복이 한복이어가지고 그 어릴 때는 이제 중학생 형들 보면서 와 나도 저 교복 입고 싶다 이러잖아. 아 맞죠. 근데 칠보 중학교를 가면 한복을 입어야 되는 거야. 아 그럼 조금 덜 너무 싫었는데 이제 모든 애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호메실 중에 경쟁이 심해서 칠보 중으로 떨어진 거죠. 이름이 왜 이렇게 귀여워요? 귀엽다고? 네, 호메실. 미우기가 다니는 호메실. 칠보도 귀엽다. 네. 그래서 또 내 칠보 초등학교의 친구들과는 따로, 그러니까 칠보 초등학교 애들도 다 호메실 중학교를 가가지고 네. 또 칠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그 도현 씨. 오, 네. 그 호응을 부끄러워하시네요. 아. 아, 근데 혹시 이거 북 막 약간 막 그 소리가 나거나 그러진 않죠? 안 나는 것 같아요. 그쵸? 오케이. 네, 소리 안 난다고 호메실, 하네요. 호메실 귀엽네요. 아, 예. 그래서 추천곡은? 아직 그 추천곡에 대한 얘기를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시작해볼까요? 그 이걸 끝내야 되는데? 끝내주세요. 천천히 계속 얘기해주세요. 요약해가지고 중학교에도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나의 소심함 때문에 힘듦이 많았지. 그렇지만 이해하지. 그렇지만 이게 운이 좋게 이제 친구가 다 생기고 고등학교 가는데 곧 이제 중학교 3학년 내 담임 선생님께서
엄마한테 이제 민욱이는 공부를 하면 잘할 텐데 노는 걸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너무 좋아한다. 지금 친구들과 다른 학교를 보내서 민욱이가 놀 친구가 없게 공부를 하게 한다 만들자. 해가지고 저를 갑자기 다른 지역 학교로 보낸 거예요. 진짜? 그래서 간 데가 이제 천천 고등학교라는 학교고 거기에 이제 오, 따우스, 우리 중학교에서 한 명만 갔어요. 나. 그러니까 천천고등학교에 칠보중 출신이 나 한 명밖에 없었어. 오. 아, 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살아남으려고 이제 좀 친해지다 보니까 소심함이 좀 없어지고 대학교도 가면서 소심함이 다 없어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소심함이 예. 네. 결국엔 좋은 그 아 좋아요. 멋있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소심함을 많이 극복한 지금도 소심한데 초등학교 때는 진짜 정말 정말 소심했겠지. 그러게요. 이제 이 본론이 나옵니다. 네. 아, 오케이. 그렇게 소심한 내가 친구들과 초등학교 6 초등학교 6학 수학여행 때 자기 자랑이 하고 싶어 우리 친구들. 그래서 그때 춤에 치읓도 모르는 애들이 그냥 어떻게든 춤을 연습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못했어 우리. 그냥 누구 집 거실에 모여가지고 하고 영상 찍어서 보면 그때서야 내가 어떻게 추는지 알고. 제발 노래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노래 궁금하시죠? 네. 근데 네.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수학여행 당일이 됐는데 우리가 너무 소심한데 그 모든 6학년 애들 앞에서 해야 되잖아 춤을. 못하겠는 거. 소심한데 춤은 또 추고 싶었던 거예요? 그지. 근데 결국엔 소심함이 이겼어. 그래서 당일날 우리가 안 하겠다고 말씀드려서 뺐단 말이야 우리. 아 뭐야. 근데 뺐는데 저는... 예. 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 그 이제 장기자랑 당일이 돼서 이렇게 다른 애들 막 하고 하고 이제 마지막 무대까지 끝났습니다 했는데 이제 아직도 겨우 6학년 4반 선생님께서 갑자기 그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네, 마지막 무대가 남았습니다 하고 돌발로 우리를 부른 거지. 아. 우리를 부른 거야. 우리가 안 한다고 했는데 정말 멋있는 무대 준비했다고 하네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러면서 박수 소리가 작아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아니 지금 ISFP는 수치스러워요. 진짜 계속 우리 안 된다 이러는데 더 힘찬 박수로 맞이하면 애들이 나올 거야. 제발 그만해. 더 이상. 제발 하지 마세요. 노래가 뭡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바로 이제 제가 첫 도입부였거든요. 헐빛 이러면서 심장을 이렇게 손으로 했다. 와. 네. 2PM 선배님의 하트비트였습니다. 아, 와. 저는 선생님이었겠네. 지금 호스트여서 노래를 이제 다 뭘 가져오는지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 장기자랑 처음 나올 때부터 너무 설렜어요. 왜냐면 저 이때 이 노래가 약간 저희 막 다 듣고 다 노래 따라 부르고 그 도입부 다 따라 쳤기 때문에 맞아. 그 추억을 다시 상기시켜 보도록. 네, 그런 이런 TMI가 엄청 뭉쳐 있는 이 노래 이 추억이 있습니다. 기절할 것 같아요. 자, 네. 자 나옵니다. 아. 네, 혼자 와. 손으로 심장을 표현해야 된다고. 아, 진짜 추억이다. 아, 되게 약간 진지한 노래네. 이제 옆으로 쓰러집니다. 상상가. 그 미우개 형이 한 인트로. 나는지 안 할래 그만할래 아무리 내 자신은 달래 것도 달래 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 네, 심장이 고쳐나. 저희 파트 잘 좋아요. 맞아, 여기 약간 킬링 파트. 머리로 날겠는데 가슴은 왜 지맘대로인지 너를 잡고 놓지를 못해 지금도 네가 나의 곁에 있는 것 같아 별을 믿지 못해 누구만 나도 마음 속 한 곳은 열지 못하고겠어. 아, 와, 너무 좋다.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학교 쉬는 시간마다 이 춤을 따라 추곤 했었거든요, 친구들이랑. 아, 근데 진짜 너무너무 인기가 정말 많았죠, 뭔가. 맞아, 저희 맞아. 세대 때. 맞아, 정말 맞아. 핫했죠. 혹시 민욱이 형 무슨 파트, 어떤 선배님 파트였어요? 2PM 선배님? 저 태균 선배님이었던 것 같은데. 야. 그니까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심장 하다가 그 찬성 선배님이 이렇게 밀면서 일어나잖아요. 그 밀리는 사람이었어. 와. 아, 복근 공개하셨나요? 아니요, 그 13살 애들이에요. 13살. 아, 죄송합니다. 도현이는 이 노래 알아요? 아, 저는 그 이제 아는데 약간 그 잘은 몰랐어요. 들어봤구나. 네, 들어봤어요. 여러분, 방금 그 제가 방금 튕겨가지고 이 네. 어플이 꺼져가지고 다시 들어왔는데 그 문제 없었죠, 여러분? 아무 문제 없었어요. 문제 없었어요. 네. 진짜 방금 몰랐습니다. 심장이 진짜 바닥까지 떨어졌다 올라. 괜찮아요. 아, 네. Don't worry. 네, 혹시 어디까지 얘기를 하고 있었나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멤버 추억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아, 오케이. 도현이의 타임머신에 이제 저네요. 탑승해 볼게요. 네. 네. 아, 근데요, 그 준서 씨, 아니, 네. 그 곡을 사전에 얘기했던 거랑 다른 거 얘기해도 되려나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사실 네. 재밌는 추억이 떠올랐어요. 네. 저도 이제 좀 얘기를 하자면요. 네. 저는 그 학교를 이제 약간 어쩔 수 없이 그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어요. 네. 그 나라를 옮겨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그 약간 한 2, 3년마다 자꾸 돌아다녔어가지고. 네. 저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항상 이제 그니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어야 됐는데 항상 소심했어요. 아. 근데 그래서 좀 그게 어려웠지만 그냥 이제 조금 그래도 이렇게 챙겨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잘 살고 있었죠. 다행히.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한국에 아니 뭐냐 처음 학교가 덴마크였고요. 네. 제가 어린이집부터 그 초등학교 4학년인가 3학년까지 덴마크 학교 다녔고 그 다음에 네.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까지 한국 학교를 다녔고요. 그 다음에 네. 일본으로 갔어요. 아. 그래서 또 이제 새로운 학교 가서 중학교 2학년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대치 중학교로 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일본 학교에 있었을 때 네. 그 학교에 있었을 때 제가 정말 소심하고 그랬는데 그때 시기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이어가지고 네. 약간 이제 그 성장에 굉장히 여러 영향을 끼치는 시기였죠. 그치, 성장이니까. 네. 제가 음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전에는 그 클래식 음악을 배우면서 네. 약간 피아노 하면서 좀 그 뭐냐, like classic composer가 꿈이었어요. 그 작곡가가. 아. 베토벤 선생님이 정말 좋아했었어요. 오, 아, 오. 멋있다. 네, 근데 이제 일본 가서 이제 일렉트로닉 음악이 눈에 뜨게 된 거예요. 네. 뭔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like, 그, 힙합도 많이 듣고, 그, DJing 이런 거 정말 좋아하고, 그때 이제 막 부모님한테 그, 이제, 나 하고 싶은 게 생겼다. 해서 이제 막 저 프로그램도 사달라고 말씀드리고 막 그 기기 이런 것도 사달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다 사주시고 이제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저 혼자서 막 그 너튜브 보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미디를. 그러면서 이제 저는 건반도 할 줄 아니까 그때 막 아버지가 진짜 이제 클래식 그 그러니까 그랜드 피아노 같이 만들어졌는데 또 이제 미디
키보드도 가능한 진짜 좋은 아, 피아노를 사주셔가지고 진짜 막 그때 엄청 잘 하고 있었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정말 소심하고 이제 평소엔 조용한 아이였는데 약간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학교는 이제 그 인터내셔널 학교였어가지고 되게 좀 그런 활동을 많이 했어요. 약간 댄스, 약간 춤 활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남자 학교인데 이제 여자 학교가 지금 그 근처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도 와가지고 큰 축제를 여는 거예요. 보통 이제 영어 학교에서 like 댄스라고 하면 이제 약간 다 같이 이렇게 춤추는 그런 그 분위기거든요. 댄스 파티? 네, 맞아요, 맞아요. 파티예요, 파티. 오와우.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가는데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과자만 먹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환상에 그 가요. DJ, 네, 거기 DJ를 하는 학생도 제 친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 친구한테 제가 아 내가 만든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 틀어달라 틀어줄 수 있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한번 들어보고 생각해볼게 이랬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었을 텐데 그때 이제 제일 핫했던 노래가 나옵니다. 그 뭐냐 카밀라 카베요 선배님의 하바나라는 노래예요. 아. 우와 그게 중1 때라고요? 중1인가 중2인가? 어? 네. 2017년 그때 나온 노래. 네, 2017년 네, 그래, 중2 중. 와. 와. 중1이었다. 네. 그래서 그 노래 네. 그 노래가 완전히 막 어디 가든 틀어져 있는 노래였었어요. 와. 맞아요. 맞아요. 되게 옛날 얘기처럼 듣고 있었는데 몇 년 전 몇 년 안 됐구나. 아. 아니 그래 가지고 그 노래를 이제 리믹스를 했거든요. 네. 네. 이제 원래는 이제 그게 약간 라틴 느낌의 노래인데 궁짜짝 궁짜 이건 약간 군스부크 약간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거를 뭔가 누군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막 좀 원래 소심해가지고 그냥 아 이거를 그 댄스에 틀면은 어떨까 싶어서 그 친구한테 부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댄스 그 파티를 참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 날들은 참가를 그냥 한 번도 안 하고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그 노래를 틀고 싶어서 참가를 했던 거죠. 아, 용기를 내고. 그래서 앉아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가 자연스럽게 그 친구가 센스 있게 원곡을 틀었어요. 원곡을 틀다가 근데 이제 진짜 친구들은 정신이 없이 이렇게 다들 놀고 있어요. 춤추면서. 그치. 약간 분위기도 이렇게 약간 사람도 잘 안 보이고 약간 이렇게 놀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 노래 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클라이맥스 때 제 노래를 이제 슬쩍 이렇게 약간 리믹스 한 거예요. 아, 그래도 뭐 DJ인가요? 그 중학교 네, 아 야, 근데 와. 너무 네 샤우트 이기. 아무튼 그 친구가 약간 그 6학년 4반 쌤 같았으면은 아. 아, 지금 듣고 계시는 노래가 저 친구의 노래예요. 제발 하지 마세요. 아 근데 그러니까요. 그런 거 싫었을 텐데 근데 그 친구가 그걸 딱 틀었거든요. 제가 진짜 감동했던 건 뭐냐면 네. 제가 잊을 수 없는 순간은 그거를 슬쩍 틀었는데 그걸 틀자마자 약간 애들이 약간 그냥 노래? 정신없이 이렇게 춤추고 있었어요. 제가 만든 비트에 맞춰서 그 제가 이게 알지도 못하는 여러 학생들이 내가 만든 노래가 큰 스피커로 나오고 이렇게 막 춤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딱히 얘기를 안 했어요. 막 도현이가 뭐 만든 노래 이런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제 노래가 그치, 틀어졌는데 그치. 이렇게 춤추고 있으니까 제가 막 너무 막 뿌듯 막 너무 막 신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귀여워. 그래서 이제 막 그 사실 그 친구들한테 좀 소심하고 막 선생님들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이거 제가 만든 노래예요. 나 I need a song 막 이러고 막 그러고 이제 너무 귀여운데? 그랬었었죠. 근데 그 쌤이 네, 또 그때... 6학년 4반 쌤이었으면은 또 애들 다 모여봐. 얘들아 모여봐라. 얘들아 잠시만 야, 그 노래 다시 한 번 듣자 이렇게 자 박수 쳐야 된다 얘들아. 네 아니 어쩌면 네. 그런 게 없었어가지고 더 약간 솔직한 반응을 볼 수 있었달까? 근데 또 그런 걸 모른 채로 약간 친구들이 되게 즐겨줘가지고 저는 이제 야. 너무 잊을 수 없는 그 추억이 있었죠. 멋있다. 되게 그 근데, 기억이 되게 소중할 것 같아 뭔가. 아 진짜 진짜 잊을 수 없어요. 그때 진짜 약간 뭐랄까 너무 약간 그 예 진짜 DJ의 행복함을 느낀
그리고 에, 그때 제 음악을 약간 사실 제가 노래 만들고 그런 취미는 어릴 때부터 있었는데 막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엄마한테 잘 안 들려고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용기 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모든 반 전교 학생들이 이렇게 춤춰주니까 제가 행복했죠. 저는 약간 노래 믹스를 잘해요, 여러분. 저희 B173 곡도 여러 번 믹스하고 하거든요. 제 재미로. 볼 때마다 신기하죠. 그럼 틀어볼까요? 네, 그럼 하바나. 좋습니다. 비싼 것도 듣고 싶다.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들려드릴게요. 이따 바이브 이게... 끝나고 틀어주시면 네. 제가 약간 그때 그 기억으로 쳐드릴게요. 아, 친구가 돼서 춤을요? 네. 좋네요. 정신없이. 민혁이 형이 6학년 3반 쌈 해주고. 아, 근데 이 노래가 중학교 1학년이었구나. 맞아요. 아니, 나 이거 성인 때 들었던 것 같은데. 나 고등학교 1학년이네. 나 왜 이렇게 최근 같지? 근데? 그럼 고등학교 3학년 때 나온 노래구나. 그러면 이게 제가 그러면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제가 꼭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오 정말요? 네. 좋네요. 멋있다. 진짜 도현이의 약간 까먹고 있었는데 소중한 기억이 떠올랐네요. 도현씨 나중에 또 DJ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그래요. 저희 유준 DJ거든요. 그 같은 반 학생들 해줄게요. 아 재현을요? 네. 오케이. 그러면 근데 그때 네. 그때가 이제 완전 인터내셔널 학교였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K-팝이 조금 이제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외국 학생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막 방탄소년단 선배님 막 그 쩔어 그 노래도 막 틀어줬었던 것 같고 막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근데 뭔가 도현이가 학교 엄청 많이 옮겼잖아요. 네. 근데 뭔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나는 그치. 너가 어렸을 때 얘기 막 이렇게 해주잖아. 학교 생활 얘기. 네. 그리고 그때 얘기할 때가 제일 눈이 반짝거리는 것 같아. 맞아. 아 저요? 저는 과거를 좋아하나 봐요. 막 그래가지고 그 막 어릴 때 너가 막 장기자랑 나가고 막 영상 보여주고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제일 엄청 뭔가 빠져들어서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그냥 뭔가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다 들어주고 싶어 진짜. 하나. 아 도현 씨 아무튼 뭐 DJ 네. 뭐 또 하고 싶으면 부르세요 언제든지. 네 저희가 알았어. 열심히 춤춰드릴게요 거기에 맞춰서. 예 좋아요. 그 매스들은 이런 특별한 추억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있는지. 그렇지. 지금 댓글이 예. 약간 이게 약간 딜레이가 있어서 그런지 다들 춤 춰주신다고 다들 같이 당연히 있다고 하시는데 S분들이랑 S분들의 추억을 좀 적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보고 얘기도 해보고 해봅시다. 뭐 한 분을 들어볼까요? 한 분의 그 그럴까요? 추억을? 진짜 그러면은... 재밌는 이야기 있으신 분 그러면은 한 분을 그러면은 저희 한 분 그분의 추억보단 저희 B173과 함께한 추억 중에 기억에 남는 걸로 해봅시다. 어떤가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B173과 예. 들으셨나요? 아, 네. 제 마이크가 꺼져 있었어요. 죄송해요. 네네. 그러면 이제 B173과 함께한 추억 중에 가장 좋았고 기억에 남았던 추억으로 해봅시다. 네. 아니면 뭐, 그,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가 네. 있다면, 저희와 관련이 없더라도, 좋아요. 그, 뭐. 네,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저희의 추억을 한번, 마이크, 이제,
마이크 음소거 버튼을 누르시면 저희한테 이제 마이크 승인 요청을 보내실 수 있거든요. 네. 한 분을 골라서 저희가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네. 뭐 한번 고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고르곤 졸라? 에에? 귀엽다. 그 민욱이 형 프로필 사진 귀엽다. 고마워요.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거 있네. 요청한 거 어떻게 봐? 여기 점점점으로 뜨는 그분들이 다 요청하신 분들이야. 아 진짜요? 딱 한 분만 연결을 해봅시다. 예. 골라주시고 도현이가 골라볼까요? 그래요. 아 그럴까요? 네. 어떻게 골라요? 그러면 네. 그 한말 주저리님 팔로우 예 주저리님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 대박. 안녕하세요. 이제 마이크 승인하시면은 음소거가 돼 있거든요. 왼쪽 아래 마이크 버튼 누르셔서 음소거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저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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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오늘 S들이랑 네. 같이 파티를 하고 있어요. 아 맞아요. 우와. 너무 좋겠다. 네. 진짜 파티룸이네. 273들입니다. 네. 저희와 함께한 추억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는지 이제 그러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한국문화 축제 갔던 거. 아 네. 우와. 아, 한국문화 거기 축제. 다들 오셨었나요? 네. 너무 재밌었어. 우와. 나도 갔는데. 나도. 봤어요 거기서. 저도요. 저희 그때 무대도 하고 게임도 많이 하면서 재밌었죠. 또 뭐 다른 거 또 있을까요? 이번 조스 활동 너무 너무 기억에 남고 제가 입덕한 거였거든요. 활동한 거 보러. 아, 저 부끄럽군요. 부끄럽네요. 뭐 하고 계세요? 저희 밥 먹고 있어요. 혹시 그러면은... 메뉴가 어떻게 되세요? 족발도 먹고 있고 회도 먹고 있고. 마이 갓. 그러면은 파티 마저 저희 파티 저도 갈게요. 오세요 당장. 저희 파티룸 즐기면서 이제 파티도 마저 즐기시길 바라면서 네. 즐거운 감사합니다. 주저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축제 초대할게요. 다음에 네.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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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저희 팬분들께서 이제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저희 파티룸을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저 파티 이제 도현이가 가가지고 하바나 리믹스 이런 거 틀어줘. 그럼 이제 막 회 같은 거 이제 막 이제 던지면서 뭔지 아시죠? 그럼 너 도현아 너 회 안 먹잖아. 그리고 그 너 안 먹잖아. 정말 던져가지고 이제 입으로 받아 먹고. 아 너무 재밌겠다. 예. 뭐야 이제 뭐 저녁을 다들 드셨나요? 저는 저녁을 사실 아까 팬분들과 이제 다른 소통창에서 이제 오늘 메뉴를 정했거든요, 사실. 뭐 그런 먹기로 했어요. 이제 갈비탕을 먹어야겠다. 갈비탕. 근데 아직 갈비탕 먹었잖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이욱 형이 먹는 갈비탕을 보면서 너무 먹고 싶어서. 아 귀여워. 이제 나도 먹어야겠다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아직 먹지 못해서 이제 이거 파티. 그럼 끝나고 네, 여유로운 식사를. 그럼요, 그럼요. 어이구. 네. 뭐 도현이 저는 그 아까 한 5시 정도에 밥을 먹고요. 김치 볶음밥. 약간 예. 네. 김치 볶음밥. 삼겹 김치 볶음밥에 눈꽃치즈 스팸. 아,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삼겹 김치 볶음밥 개인정보요. 그리고 그 100원 추가하면은 그 감자 튀김 그거는 어? 거기죠. 예. 근데 그러니까 약간 맛있었어요. 이제
저랑 그 무진이 형이랑 같이 먹었거든요. 네. 근데 같은 메뉴 시켰거든요. 네. 근데 네. 저는 추가를 많이 해가지고 저는 14,000원이 나왔고 네. 무진 씨는 8,000원이 나왔어요. 14,000원짜리 김치볶음밥 맛있게 네. 있었겠다. 추가를 많이 해서. 오, 상당히 good. 네. good. 네. 저희의 오늘 바이브 파티룸 이렇게 추억 여행을 떠나면서 재밌게 너무 재밌게 했는데 네. S 분들도 내일 어린이날이니까 빨간 날 이제 편하게 쉬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네. 저녁 식사를 안 네. 하셨다면 이제 맛있는 거 네, 다들 제 김치볶음밥이 바랍니다. 지금 아직 그 좀 이슈 지금 다들 관심이 많으시네요. 아 맞아 많이 놀라셨나 봐요. 네 여러분 내일 어린이날이잖아요. 네 내일 아주 여기까지. 저는 사실 24살이지만 엄마한테 네. 어린이날 선물 받았거든요. 네. 뭐예요, 뭐예요? 아, 입금해 주셨어요. 아, 오, 그거 진짜 좋은 선물인데. 아, 뭐 어린이날 선물 해 이거 이래서 내가 저 어린이가 아니긴 한데 감사합니다 이랬더니 엄마가 감사합니다 어머니. 엄마한테 평생 꼬맹이야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 말이 난 진짜 이 귀여워. 진짜 좋은 네. 것 같아. 그러니까 아빠 듣고 있어요? 엄마 듣고 있는데 엄마 아빠 똑똑 어머니 똑똑. 아빠 저 얘기를 하면서요. 어머니 제 걱정 마십시오. 그러니까 S 분들도 내일은 네. 다 어린이의 마음으로 네 어린이의 마음으로 동심으로 우리 S도 내가 사줘야 되는데 어린이날 선물 뭐 갖고 S... 싶어요? 받고 싶은 거 다 말해. 나도 아니 S 나도 S예요. S 분들 선물 제가 내 선물 줄게요 여러분. 나랑 같이 사는 S 말고. 댓글에 한강뷰 아파트 하트 하트 이렇게 써 있네요. 그거는 이제 한남 이거 브랜드 제가 아파트 100주년 브랜드를 때 얘기할 뻔했다. 제가 100주년 때 드릴게요. 그래요? 아니, 나 오늘 좀 위험한 천주년 때 드릴게요. 100주년 위험하다고? 뭔가 100주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엘스 그러면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 저희가 이제 어린이로 돌아가 봐야 될 시간이 왔어요. 네 이제 그 시간이면서 이제 응애응애 할 거예요. 뭐라고요? 네. 뭐 들으시면 넘어갈까요? 좀 창피한데. 아무튼 오늘 재밌는 파티룸이었고요. 네. 다음 주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어떤 멤버들이 또 찾아올지 기대 많이 해 주시면서 어떤 주제로 할지. 맞아요. 그러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의미가 있는 주제들이에요, 여러분. 네. 네. 그 하나 이제 좀 TMI를 풀자면 이 주제들을 저희 미우기 형께서 아주 머리를 열심히 고뇌를 하면서 다 주제를 짜준 거거든요. 네, 무려 원래, 혼자서. 네, 그래서 조금 아니에요. 근데 저는 주제가 너무 잘 짜져가지고. 진짜 너무 좋았어. 와, 이 형 뭐지? 작가인가? 뭐지? 직업이 두 개인가? 이랬어요. 사실 오늘 주제도 이렇게 열심히 짜줘가지고 뭔가 재밌게 풀 수 있었거든요. 맞아. 네, 그러면 다음 주 다음 주에는 어떤 파티룸. 걸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가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는 이렇게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면서 너무 아쉽지만 저희 마무리 엔딩곡은 BL73의 그린라이트로 인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초록불이니까 출발해야겠네요 이제. 지금까지 BA173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찾아올게요.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또 안 맞는 단체 인사해볼게요. 네, 둘, 네 셋.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지금까지 둘, 셋. 지금까지 BA173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야, 우리 지금까지 둘, 셋이잖아. 진짜 이렇게 안 맞는다고? 한번 다시 제가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 한번 더.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네, 지금까지 둘, 셋. BA173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부러 그런 거예요, 형들? 아니야. 진짜 안 맞는다고? 잠깐만. 조금씩 있나 봐. 잠깐만, 우리 그러면 있어, 그래. 장난치지 말고 진짜 안 만나서 아이스크림 사는 걸로 하고 해보자. 아니, 내가 할게.
아직... 오케이 제가 할게요. 자 도현이가 해. 네. 잠깐만 타임 지금 우리 서로 보이니까 눈을 마주 보고 하자. 아 오케이. 다 눈 네. 마주 봐. 네 지금까지 둘 셋 BL3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유준 씨? 아니 도현 씨. 아, 이거. 자 그린 나이트 들어가 보실게요. 안녕. 아. 아직 안 끝난 거죠? 아 이게 다 안 맞는구나. 제발 보내지 마. 난 지금 이제 좀 더 가까워진 듯. 너밖에 없다고. 너라고 너밖에 없다고. 너랑 밤은 안 돼. 오. 지친하게 하지 마. 내맘 바래. 아 아니네. 귀요미네. 야 누가 내려. 아 나 빛나고 있어. 아 1번 미리 듣기 끊겼어. 여러분 저희는 가보도록 할게요. 삐삐삐. 아,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사랑합니다. 안녕. 사랑했어요. 근데 이 노래 오늘도. 끝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럼 좀 더 있을까요? 드렸지 않나? 노래 아, 나오는 인사를 드리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Give me the green. 안녕. 네, 네 너무 감사드렸고요. 네 지금까지 도현이었고요. 지금까지 유진이었습니다. 네 다음에도 그 바이브 파티룸에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네. 신서였습니다. 여러분 네, 미륵 씨는요? 잘 자요. 미륵 씨는 그냥 맛있는 네. 맛있는 거 먹어요. 여러분 잘 자요. 저 목소리 좀 되게 잘하는 게 내가 제일 잘하는. 아 제가 제일 잘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좀 더 나와야 돼요. 아니 도현 씨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현 씨 다들 좀 억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민혁 씨랑 계속 이렇게 걸은 저는 자는 아때 그건 그냥 좋음이 아니고요. 아니 너무. 너무 내리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있으면 억지스럽고요 이게 아니, 아니라 이렇게 좀 밖으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밖으로 아닌데? 나와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밖으로 좀 억지스럽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본인 목소리 같지 않잖아요 지금. 이거 제 목소리 그, 맞거든요. 도현 씨도 본인 목소리 같지 않아요. 아니 저는 지금 꽤 자연스럽거든요. 이렇게 약간 이게 성대가 지금 당신 지금 당신이 그 목소리로 그 목소리로 메뉴 시킬 때마다 조금 당황해요. 그러면 우리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한 명씩 엘스 잘 자요 합시다. 아, 공기법 하나 주세요. 나 당황해. 윤도 씨부터 하는 거예요? 네. 나부터? 나부터 하면 안 돼요? 저 너무 부담스러워요. 뭐 잘 자라고요? 네, 엘스 잘 자요 이거. 네, 저부터 할게요 그러면. 아. 네. 네, 엘스 오늘도 고맙고 잘 자요. 네, 엘스 잘 아니, 자요. 아니, 그가 아니라. 네, 저 할게요. 네. 에이스 오늘도 고마웠고요. 잘 자요. 오 마이 갓. 와, 이거 다 했잖아. 뭐요? 지진이 갈게요. 네, 재민. 잘 자요. 소리 안 되는데? 그게 몬스터 아니야? 잘 자요. 오 마이 갓. 예, 준서 씨 더 낮게 하셔야 되죠? 에이스 잘 자. 안녕. 오케이. 에. 저 로봇 목소리 저래요. 엘스 잘 자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엘스 잘 자요. 안녕히 주무세요. 뭐야? 아. 그 여러분 진짜 헤어져야 할 시간이거든요. 이가요준 네. 엘스한테 잘 자라고 얘기해줘. 그거 진짜 네, 진짜 알겠습니다. 우리 너무 안 맞았다. 마지막 단체 인사하고 주무세요. 여러분 마지막 단체 인사하고 진짜 가자. 네 오케이. 진짜 가자. 자 눈 마주치세요. 자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네,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둘 셋 빌리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